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저는 지금 포천에 해발 500m 고지에 있는 캠핑장에 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캠핑장 도착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괜찮아요. 이게 지금 오늘 날씨가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다른 캠퍼분들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지도 너무 넓고 약간 노지 같은 느낌의 캠핑장이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캠핑장이에요. 일단 여기다가 자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닝을 고쳤거든요. 이 어닝을 이쪽으로 이렇게 피려면 차를 한번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엄청 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어닝에 빗물이 고여요. 이제야 비가 살짝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중 캠핑 너무 좋은데? 아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으니까 테이블을 좀 여러 개 펴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올라갈 거야? 생각해보니까 분홍이는 천둥 소리를 좀 무서워해요. 근데 왜 머리가 다 젖었지? 머리가 완전 다 젖었어요, 지금.
이불 어제 빨았는데 다 젖었어요. 이 앞, 여기 이쪽이. 다음번에는 이럴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커튼봉을 하나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여기 달려있는 이 고리들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커튼봉을 하나 달고 요거를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곡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계곡이 있다는 건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얼른 가서 밥 해먹고 여기 다시 와야겠어요. 발이라도 좀 담궈야지. 오늘 점심은 만둣국 해 먹을 건데 만둣국은 사골 국물로 끓여야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우 사골 스틱을 가져왔어요. 이게 설성목장 한우 사골곰탕 스틱인데 이렇게 한 포에 14g씩 들어있고 또 실온 보관이 가능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가 되게 간편해요. 이걸로 만둣국을 끓여볼게요. 이 사골 스틱이 무항생제 한우 사골을 15시간 이상 끓여가지고 고농축한 제품이래요. 저는 사골 국물 형태로 돼 있는 간편식은 종종 먹어봤는데 이렇게 농축액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가서 순수 사골의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고 하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광고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국물 사골은 손이 잘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까 전에는 비와 가지고 여기가 막 좀 풍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촉촉해졌어요. 여기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 너무 시원해.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되는 운명이야. 여기서는 이제 더 가봐도 좁은 길밖에 없어요. 너무 빵을? 다슬기 있으면 잡고 싶었는데 여기는 다슬기는 없나 봐요. 여기 계곡은 저 위쪽보다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더 넓은 것 같아요. 요즘에 금주 중인데 오늘따라 너무 이 시원한 맥주 한 캔이 마시고 싶어서 맥주 좀만 마시려고요.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졌어 그 사이에? 재밌었어 오늘? 오늘 분홍이가 평소보다 되게 잘 뛰어놀고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맞아? 언니 뽀뽀해봐.
여러분, 저 이거 아까 전에 비 와가지고 카메라 씌워주려고 만든 건데 되게 은근 잘 만들지 않았어요? 랜턴 스탠드에다가 우산 이어 붙였거든요. 너무 잘 썼어, 오늘. 혹시라도 이렇게 야외에서 캠핑하면서 촬영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편하고 좋아요. 약간 쌀쌀해진 것 같아가지고 불 피우려고요. 여기 그거 있던데? 그 쟁반 같은 거? 지난번에 정작 쓰고 남은 거 그대로 들고 왔는데 정작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다섯 개밖에 없네. 이게 조금 숱이 되면은 여기다가 고기 구울 거예요. 이제 된 것 같아요. 라면 쪽에는 물이 끓어야 되니까 여기 불 하나 더 두고 라면에다가 이거 사골 스틱 한번 넣어볼까 봐요. 그 맛있을 것 같아. 채끝살 구워 먹을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무슨 일이야?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도 라면 이렇게 끓여주려고요. 이거 라면 말고도 그냥 그 국물 요리 진하게 먹고 싶을 때는 어느 국물에든 넣어서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씹어야지.
이제 장작이 없어가지고 버너로 구워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요. 내 거야. 분홍아, 분홍아, 왜 꼬리만 흔들어? 이제 언니가 귀찮아진 거야? 나갈래?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이 되게 높아요. 구름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하루 종일 새소리가 진짜 많이 나서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설거지 가방을 급하게 샀어요. 조그만 걸로. 맨날 손으로 막 이렇게 바리바리 다 들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제 먹은 거 설거지를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 지금 나오자마자 설거지가 시급해. 이거 분명히 어제 면 조금 남아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 누가 먹었나? 기둘.
It was a long, slow march out of Eden. 일로와. 우리 계곡 한 번 더 갔다 갈까? But our curious hearts had us believing we'd be okay. Along the path we ventured freedom. For what we seek we had no reason. 어, 맑아졌다. 너무 시원해. 지나온 길이 다 흙탕물이 됐어요. 파리 올 것 같아. 어제보다 물이 더 차가운 것 같아요. 와, 시원하다. 올 여름에는 분홍이랑 같이 튜브 타고 놀 수 있는 계곡을 찾아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작년에도 한번 강아지가 입수할 수 있는 계곡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What if we fall? What if we don't?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여기 사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인원을 다닥다닥 받지만 않으면 부지도 넓고 해서 제 생각에는 꽤 괜찮은 캠핑장인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계곡도 너무 좋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What if we trip? What if we fall? What if we don't?